원장님이요? 장 원장? 봉준호 연기학원 연구원인가? 원장은 따로 있지. 나는 CEO잖아. 대표잖아. 청담동에 연기학원 하나밖에 없다. 그 너네 학원이야? 그게 우리야. 넌 문자만 해가 진지하니? 킥하고 말이야. 딴 남자랑 있었어? 이런 ᄉ 동준은 도깨비의 일타 강사라고 이렇게 써놨어. 일타 강사. 이게 무슨 강사라는 거? 이건 뭔 소리야, 뭐? 아, 이게 난 원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께서 네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누구 흉내내고 좋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머니가 어머니가 중학교 때까지 진짜. 축구를 하다가 코치님이 막 늘 포기 안 하려고 막 끝까지 그냥 쉽게 놔주셨던 것 같긴 해. 그렇지. 아, 약간 저런 느낌이라니까 이상하네. 너가 이제 연기해보려고. 오 그래? 그래. 아, 야, 잘 볼게 작품. 응원하지. 새 출발을 응원할게. 이렇게. 나 하여튼 연극영화과를 이제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로 진학을 했는데 생활비를 조금 충당을 해야 되잖아. 대학생 스스로. 서울에 나도 경상북도 경주에서 올라온 친구라. 경주구나. 용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하니까 대학생 때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친구들 입시 수업을 이제 연기로 대단하다. 연기 학원. 너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나도 어렸지만 뭐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거니까 가르치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 수업을 한 명 두 명 하다가 처음에는 뭐 작은 연습실 하나 임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10명 뭐 20명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는 이 수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이제 학교 선배한테 좀 도와줘. 또 후배한테 도와줘 해서 모으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학원을 지금까지도 지금 원장님이요? 원장님이요? 장 원장? 봉준호 연기학원 연구원인가? 원장은 따로 있지. 나는 CEO잖아. 대표잖아. 동대문에서 학원은 어디 있어? 아 원래는 제일 처음에는 신림동에서 정말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청담동에서. 근데 놀랍게도 청담동에 연기학원 하나밖에 없다. 그 너네 학원이야? 그게 우리야. 예뻐. 아, 진짜 나는 내가 일타 강사 뭐야 그랬더니 뭐 연기하고 아 그걸 아까 안 거지. 사실 선배님들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왜 부끄러워? 사회수단은 꼬리하는 건 대단한 거야. 이 실생들을 위해. 이제 연극영화과는 많이 들어갔네. 매년 이제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노하우가 있나? 이렇게 일단 노하우를 알려주면 안 돼?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대사를 좀 준비를 해왔어 내가. 야, 우리 좋네. 너희들도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내가 평상시에 정말 수업하듯이 한번 체크를 알았어, 간단하게 해보세요. 알았어. 좋다야. 이거 근데 너네 학원만의 이거 저거 아니야? 노하우인데 여기서 막 해도 돼? 이거 며느리도 모르는 그 노하우 아니야? 괜찮아? 이게 다 홍보지 뭐. 이게 다 홍보지 뭐. 아 그래. 그게 하나만 생각. 야, 영화 홍보를 해야지. 야. 너야 주연 애탄다. 영화 홍보보다 지금 학원 홍보가 더 잘 돼서. 학원생활을 생각하고 같이 해보자. 그래, 니네도 뭐 그렇게 소름돋게 연기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너희들이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 말고 연극 대사로 준비를 해. 타짜 없어? 타짜? 타짜는 없어. 범죄 소식 있는 거 없어? 자, 자신 있게 먼저 해볼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줘. 손 잡는 거 도전. 오! 오케이, 수근이. 스탠리. 둘 중에 하나만 할게. 연기는 톤이야. 어렵다, 이거. 여기는 자기 주제의 톤이 있어야 돼. 나는 명수. 톤이 명수. 일단 먼저 연기를 한번 편하게 표현해 보는 걸로. 이건 내가 지은 식탁이야. 어? 이건 내가 지은 식탁이야. 어? 최민수 형. 아 너무 세네 제가. 안 틀리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돼지 포란도 털어 씨. 이렇게. 네가 말한 얼굴 그림의 기준이 뭔데? 오. 그럼 나도 한다. 당신과 당신 언니들 그런 식으로 짓거렸어. 아 이렇게 하면 당하지. 그럼 난 여기서 왕이야. 아니 왕인가? 아니 이런 학생들도 있어? 누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바닥을 깔아주면. 그럼 아, 자기 톤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문자 버리기 진짜야? 너 문자 버리기 진짜야? 너 진짜 문자 내가 진짜라는 거야? 너 다른 남자랑 잤어? 술 취했어? 취했어? 대답해봐 취했어? 강호동이 잘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질투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깔아주는 역할이고 진짜 배우파 있어. 이진호, 김영철. 이상민 마지막에 보자. 어, 진짜. 사실 나는 상민이한테 되게 기대하고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게 내가 식탁을 치우는 방법이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돼지, 폴란드놈, 더럽다, 야비하다, 번들거린다. 오케이. 왜 내 용기를 끊는 거지? 네가 전생이야? 넌 내가 뭐야? 왜 내 용기를 끊어? 동주도 짜르네. 잘못 걸렸어. 아니 원래 어땠어? 연극영화과 시험 보러 가면은 볼 만큼 봤으면 끊어. 그게 어땠어? 굉장히 전형적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광탈이야. 재미가 없구나. 그래. 차라리 우리가 낫구나. 이건 내가 식탁을 지우는 방법이야. 야. 누가 식탁을 지웠는가? 진호 약간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명수해볼게. 오케이. 야, 문자 보낸 거 진짜니? 뭐 다른 남자라는 거 아니니? 실화 소리 아니야? 야, 누구니? 야,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사고 났어? 오케이. 야, 아파트로 바꿨나 보네. 어? 숙박비 4달러? 숙박비 4달러. 여기까지. 오케이. 잘한다. 사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선 내가 볼 때는 영철이야 진호를 본 다음 진호를 뽑은 것 같아. 왜 이유는? 재밌잖아. 야, 그럼 나는 재밌게 썼어. 이거는 내가 식탁을 치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도. 네, 나는 진지하게 할게. 오케이. 진지하게 가보자. 문자 보낸 거 진짜야? 야, 너 다른 남자랑 잤어? 왜? 누군데? 잊어버린 게. 너 다른 남자랑 잤어? 포즈 한번 잡아봐.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찍자. 다른 건 몰라도 너의 그 미소만큼은 남기고 싶어. 약간 애매했어. 좀 발령기지.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았어 나는. 야, 다 나쁘지 않대 나 빼고는. 자 장훈이 형. 야, 문자 보낸 거 진짜야? 오, 좋다. 너 미안해. 다른 남자랑 잤어? 무섭다 되게. 누군데? 어떤 X야? 우와, 와, 김영철? 어? 너 미쳤어? 취했어? 취했냐고? 멋지다. 아 근데 난 좋았어 연기. 그래. 자 마지막. 자 오늘을 위해 지난주를 쉬었다. 잘해. 자 원정대기 띵띵이네. 아니 근데 누가 연기를 잘하는데 자꾸 드라마 나가려고 꾸니까. 아니 이게 드라마를 좋아 드라마 덕후 영화 덕후다 보니까 연기를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건데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문자 보낸 거 진짜야? 너 지금 다른 남자랑 잤니? 야 왜? 야 여기서 자고 갔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잔 여기 침대에서 자고 갔어? 아 나 씨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화내는 내가 이상한 거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어? 아 씨 어떤 X야? 어딨어 그 여기 있어! 야, 너야! 아니야. 오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그랬어요. 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오빠.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 오빠 혼내줘. 싸우고? 오빠 혼내줘. 싸우고 싶어? 싸우고. 아, 내 집 챙겨서 나가면 되잖아요.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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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근데 만약에 진지하게 연기적으로 했을 때 가장 제일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 개인적인 평은 누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지우는 방법이야. 진우. 어. 진우. 어. 오. 그래서 잠깐만, 내가 너도 플러팅 당했구나. 저기 선거에 코빅 많이 보지. 아니, 그래서 내가 취향이 원장이 이지도지? 원장님. 네. 원장님이 최고의 학생을 뽑았으니까 일단 앵커를 한번 볼게요. 아, 칠화손이로 하면 이거지. 어. 넌 문자 보낸 거 진짜니? 킥하고 말이야. 딴 남자랑 있었어? 이런 씨. 야, 이거 여기서 생각 잡고 안 돼. 그건 연기 안 돼. 아, 그건 안 돼. 아, 씨.